안녕하세요. 보드만사 박세희입니다. 오늘은 컴퓨징 서클 소개시켜 드릴게요. 6세 이상 2인에서 10인까지 플레이 가능한데요. 신비한 마법층과 주사위를 통해 고스트들의 숫자를 빨리 세고 더해서 카드를 모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20장의 고스트 카드를 모으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입니다. 설명서 1부, 양면 마법진 보드판 1개, 고스트 카드 108장, 지시카드 1장, 검정 주사위 1개, 빨강 주사위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면 파란색은 기본 룰로 숫자 1부터 10까지가 있고, 뒷면 빨간색이면은 숫자 11부터 20까지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입니다. 테이블 중앙에 마법진 보드판을 놓고 마법진 가운데 지시카드와 주사위를 올려놓습니다. 마법진 주변에 10장의 고스트 카드를 놓은 후 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더미를 만들어 한쪽에 놓습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선을 결정하고 선 플레이어는 먼저 마법진 지시카드 위치를 선택한 후에 주사위를 굴립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두 주사위의 숫자를 재빨리 확인하고 주사위의 숫자에 해당하는 도깨비 불과 고스트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카드들을 찾습니다. 초보자 규칙은 해당하는 카드가 몇 장인지 정답으로 크게 외칩니다. 숙련자 규칙은 정답으로 찾은 카드 아래 보드판에 쓰여진 숫자를 더해서 총합을 먼저 외칩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외친 플레이어가 해당 카드를 모두 가져가고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와 빈 공간을 채우고 차례를 넘깁니다. 왼쪽에 앉은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되어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만약 주사위를 굴려 조커면이 나왔다면 조커가 나온 곳의 그림은 무시하고 숫자가 나온 것만 정답을 찾습니다. 만약 두 주사위 모두 조커면이 나왔다면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즉시 원하는 고스트 카드 두 장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더미에서 고스트 카드를 가져와 채우고 차례를 넘깁니다. 누군가 20점을 얻게 되면 게임은 종료되고 카드 한 장당 1점씩 계산하여 높은 점수 순위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앞면 파란색인 면이 익숙해졌다면 뒷면으로 도전해보세요. 가볍게 덧셈과 뺄셈 연산 놀이를 할 수 있는 확장 놀이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게임 준비입니다. 고스트 카드를 모두 섞어 뒷면이 보이도록 9 곱하기 4 배열로 놓고 나머지 카드는 더미로 만들어 한쪽에 놓아주세요. 주사위 한 개를 카드 주변에 놓고 선 플레이어를 정해주세요. 게임의 목표는 카드 두 장 이상을 사용하여 고스트와 도깨비 불의 합이 5 혹은 10이 되도록 하여 많은 카드를 모으는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카드를 한 장씩 열어 도깨비 불과 고스트 그림의 수를 확인합니다. 합이 5나 10이 되는 카드를 찾았다면 성공한 카드는 자신의 앞에 가져가고 한 번 더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카드의 합이 10이 넘는 경우는 자신이 획득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주사위 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카드 고스트와 도깨비 불의 합이 12이기 때문에 뺄셈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가 2가 나오면 10에서 2를 뺀 수 10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커가 나오는 경우는 필요한 연산을 말로 하고 카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주사위를 굴려 성공한 경우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갖지 않고 차례를 마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카드가 10군데 이상 빈 곳이 생기면 더미에서 가져와 빈 곳을 채운 후 다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두 장 이상으로 합이 5가 된 경우는 가져가기를 선택하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거나 10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플레이 영상 보고 가실게요. 실제로 카드 열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10이 너무 잘 만들어지는데요. 무려 5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카드가 10장 이하로 남으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진행 후 게임을 종료합니다. 카드 한 장당 1점으로 계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컴퓨징 서클 게임 방법과 확장 놀이 방법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은 힘이 되어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